어떤 포인트에서 불안한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 모를 때.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 있으면 학교 안에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괜찮아요. 안 불안하세요? 네, 안 불안한데 학교 뭐 버스를 타고 가는 그 이동하는 그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한 요쯤 되면 지금 가고 있는 중. 그때하고 뭔가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어디 이동하는 사이. 네.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를 때 불안해요. 그리고 애들 아까 스쿨버스 얘기도 했지만 방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애들 자는 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문을 항상 열어놔야 돼. 네. 그래갖고 애들 이렇게 들려야 되고 아내하고 같이 자고 있다가 저기에서 무슨 소리가 딱 나잖아요. 뭐 애들이 뭐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면 그 울음소리로 정인지 옹인지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한 시간 반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만약에 아내가 뭐일 때문에 이뭐 어딜 갔다 하고 집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제 자기 전에 애들 잤냐, 뭐 애들 잔 다음에 땀은 닦아 줬냐, 애들 베개도 이렇게 다시 뒤집어 줘라. 계속 그걸 그러니까 아니 갔으면 그냥 가 내가 다 알아서 해. 아, 나도 아빠고, 뭐, 그걸 못할까 봐, 애들이 뭐. 근데 그게, 엄마 없으면 애들이 더 좋아하고, 더잘 자고, 더잘 놀고. 아유, 아유.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내 눈에 보이기 전까지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근데 아이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 울타리? 저의 뭐 시야? 거기서 이 벗어나면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 네, 그래서 이제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새벽에 가서 확인을. 그러니까 그게 머리로는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저렇게 컸고, 이제는 내가 그러면 너무 애들이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아요. 안 하려고 노력을 네, 안 다시. 하려고 참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다가 이제 새벽에 깼어요. 저 방을 가볼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한번 참아보자. 그러면 이제 제가 날밤을 새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차라리 갔다 왔을 때가 자야지. 이렇게 확인을 안 그치 그치. 하면. 네.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만약에 7시간을 잔다 그러면 7시간 통잠을 자는 날이